안녕하세요. 2020년을 맞이해서 특별한 은세를 받으시려고 이렇게 찾아왔는데요. 알고 있습니다. 준비하는 많이 날카네요. 새해에는 카페인과 염분을 줄여보십시오. 하나씩 천천히 따져보고 음식을 선택해보세요. 이 작은 노력으로 큰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. 오. 저는 원래 음식을 짜게 먹진 않는데 더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커피도 일주일에 두 번만 마실게요. 두 개 더 먹고 싶다. 궁금하다. 괜히 진지해지네요. 그래, 이거 지금 고민 좀 했어. 됐어요. 혹시 어떤 계획을 작성해 주셨는지 하나씩 말씀해 주시겠어요? 1번, 어깨 운동 더 열심히 할게. 2번, 영화 촬영 잘하기. 3번, 새로운 드라마 만나기. 기대해 봐도 될까요? 오, 그건 여러분들에게 달려있지 않을까요? 전 항상 준비. 지금 몇 달째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. 이렇게 세 가지 계획을 작성해 주셨는데 연말에 변화된 모습과 다작하는 유미 배우를 기대하면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촬영장으로 꼭 놀러 오세요. 가요 가요 빨리 가요. 앞으로도 숯불리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도 자주 인사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건강하세요. 뿅!